One, two, three, four. 마지막 한 달 동안 더블 스트로크를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 모르노트 실험체가 드리니로 당첨이 되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좀 미리 준비해줘야 돼요. 쉽죠? 웃지마! 단지 여기서 오른손만 두 배로 도도 다다 도도 다다 도도 다다 도도 다다 이렇게 연주하면 오늘은 여기까지네. 오늘은 110 16분표까지만. 자, 그럼 우리가 일단 바운딩으로 손은 풀었으니까 155까지 어느 정도 늘었는데 네. 이제 그거를 한 손으로 잘 됐었던 거를 양손으로 더 잘 되게 연습하는 거 지속적으로 네. 여유로운 템포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육 단련이랑 조금 다르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더블 스트로크 템포 네. 60에서 템포 100까지 네. 다시 한번 연주해 볼게요. 네. 템포 60 1 2 3 and 4 and 그리고 왼손이 바운딩 할 때 조금 올라오는 게 적네요. 그렇죠. 바운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스틱이 바운드 되는 걸. 그렇죠. 어차피 지금은 느린 템포니까 느릴 때 좀 크게 크게 해놓는 게 좋아요. 왼손이 가끔 이제 숄더가 맞을 때가 있죠. 스틱이 3 and 4 and 역시 잘해. 아직 바운딩 튀어오르는 게 조금 부족하긴 한데 아이고 아직 바운딩이 튀어오르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어색한 건 아니에요. 네, 어색하지만 아직은 어색하지 않은 뭐 네,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처음이지만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템포 100으로 가보겠습니다. 1, 2, 3, 4 준비 동작할 때 조금 더 스틱을 올리세요. 그렇죠? 팔 전체보다도 팔 전체를 올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손목이랑 손가락을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게 더블 스트로크 배운 지 2주 됐습니다. 훌륭하네요. 1, 2, 3, 4 그만! 늘었겠다. 늘었겠다. 왜요?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느린 것 같네요. 역시 재능 좀 무섭습니다. 템포 110 준비하시고 1, 2, 3, 4 스틱 숄더 맞는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잠깐만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약간 손목이 이 움직임이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너무 아...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와봤자 한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네. 여기서 약간 이렇게 되니까 아... 지금 극대화를 한 건데 네. 바운딩을 받기가 좀 힘든 거죠. 여기서 아... 손목이 이런 모양에서 받아야 손가락이 열리기 되게 편한데 네.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여기에 좀 부담이 많이 가요. 손목에. 그래서 준비할 때 네. 여기까지 올렸다가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네. 더 이 일자인 상태에서 더 올렸다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바운딩 할 때 새끼손가락 빼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자 방금 말했던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네. 연주해 볼게요. 110 똑같이 네. 1, 2, 1, 2, 3, 4 숄더 맞지 않게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버릇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멈추기는 좀 그러니까 어디서 실패하는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어디서 실패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올려볼게요. 자, 120
원, 손목 한번 풀어주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자, 원, 투, 원, 투, 쓰리, 포. 팔목 안 내려가게. 자, 혼자만 시작. 자, 일단 저번 주에 템포 100이었는데 오늘은 120까지 올라왔네요. 일주일 만에 더블 스트로크 템포 20을 올리는 괴물 같은 성장 속도. 이것이 바로 재능충. 네. 상당히 빨리 올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할 거는 더블 스트로크를 하시면서 전완근이 또 땡기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더블 스트로크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 속력보다 조금 더 낮춰서 오래 지속하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더블 스트로크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강렬하게 연습을 하시고 쉬어주고 세트 반복을 하시면서 속도를 늘려가시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강렬하게 연습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요, 아까 120에서 한 1분 정도를 한 다음에 조금 어색함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짧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포를 130으로 올렸어요. 130으로 올렸는데 왜 웃어요? 템포를 130에서 할 건데 싱글 스트로크랑 같이 섞어서 할 겁니다. 자, 8분음 표 1 and 2 and 3 and 4 and 두 번째 마디는 더블 스트로크 16분음 표 1이 and a 2이 and a 3이 and a 4이 and a 요렇게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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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를 번갈아 가면서 싱글 스트로크 할 때는 조금 전완근을 쉬어주는 느낌을 받을 거고 16분음 표를 할 때는 굉장히 전완근을 쫙 조이는 느낌이 나겠죠? 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 유지입니다. 이렇게 1 and 2 and 3 and 4 and 2 and 3 and 4 and 힘을 빡 주세요. 힘을 특히 왼손 그렇죠. 근데 우리 손을 안 잤네. 자, 어땠어요? 소감을 말해주시죠. 아직까지는 할만한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 아직까지 할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더 높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어려운 템포가 아니죠? 생각보다? 아, 그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별로 안 힘들다고 그래서 142로 또 올렸습니다. 자, 가보시죠. 원 2, 1, 2, 3, 4. 요거 짧게 짧게 할 때는 크게 크게 하세요. 크게 크게.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뭔가 약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네.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는데 어떠신가요? 아, 빡셌어요. 아, 전완근이. 네. 전완근이 어떤 느낌이 났나요? 불타는 느낌이었어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막 네. 틀렸잖아요. 네. 그게 머리가 헷갈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근육이 잘 안 돼가지고 미스가 난 건가요? 네. 네, 이렇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몇 초가 나왔는지 한 지금 1분 정도 조금 넘게 했거든요. 몇 초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세요. 그 초를 점점 늘려가셔서 1분 정도가 넘었다 그러면은 템포 이 정도 올리시고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번 주에 우리 100 했거든요. 더블 스트로크 142 오늘. 드럼 언제 시작했다고? 1월달에. 몇 년도? 2023년. 2023년 1월. 오늘이 언제죠? 4월 18일이요. 2023년 4월 18일. 뭐 한 3개월 정도면 재능충은 요 정도.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